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메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. 아, 카메라가 이것도 그 버전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원, 투, 쓰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뭐이 카메라에 대한 그 지식은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. 뭐, 영화로 1, 2, 3편이 나왔다는 거 정도 알고 있고요. 다 이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하고.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멋있어요. 그 1편에 나왔던 거는 그냥 좀 귀여운 느낌. 2편은 잘 생각 안 나고,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, 1편하고. 3편, 이게 3편인 것 같은데, 확실하진 않습니다. 이거는 그 X플러스 제품이고요. 구입한 지는 거의 한 10년 된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주 조형도 좋고 멋있습니다. 예전에, 거의 한 90년대쯤 될 거예요. 그때, 그 코엑스 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, 거기 그때 어디 매장 앞에인가? 이 카메라를 하나 진열을 해놨더라고요. 카메라 피규어를. 근데, 진짜 대형 피규어. 한 40cm,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진열해놨는데, 아,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. 너무 그걸 갖고 싶더라고요. 근데 그때 그게, 그때 판매를 했어요. 그게, 한 3,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. 90년대에. 뭐, 살 엄두도 못낼 가격이었죠. 그때는. 뭐 지금도 비싸요. 그 가격은. 근데 하여튼 뭐, 그랬었던 기억만 있는데, 한 10년 전쯤에 이제, 엑스플러스라는 이 회사에서 이 제품을 출시를 해줘서 끝내 카메라 피규어를 하나 쓸만한 거를 소장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앞모습은 옆모습. 등판. 이제 생각에는 이 카메라가 저기서 그 모티브를 얻은 것 같아요. 그 거북이 중에 그 스냅핑터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스냅핑터럴. 그게 한국말로는 뭐 늑대거북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진짜 딱 괴수같이 생겼어요. 그 거북이가. 네, 멋있습니다. 하여튼. 네. 아, 이거는 참고로 가격은 10년 전에, 그때 한 20만 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. 한 200불 정도 되겠죠? 아주 만족스러워요. 예. 아, 이것도 그,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강추 되겠습니다. 강추. 지금 파는지 모르겠어요. 뭐, 이베이 같은 데서 사려면은, 지금 사려면은 아마, 처음에 이렇게 출시됐을 때 사면 괜찮은데, 나중에 사려면은 가격이 막 엄청나게 비싸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지금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. 한 3, 400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 뭐, 카메라.
아주 멋있습니다. 예. 뭐, 이 정도로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. 예. 뭐더 이상 뭐, 아는 게 없어서. 예. 예, 고맙습니다.